제이크, 한국에 온 지 1년 된 소감이 어때? 아직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생활하기도 편리하고. 맞아. 나도 한국 생활 5년 차지만 여전히 놀랄 때가 많아. 어떤 면이세요? 직접 관공서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점은 한국을 알아갈수록 정말 신세계더라. 저희 같은 유학생에게도요? 당연하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함께 알아볼래? 그래요, 루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 동반자로서 쉽고 편한 민원 업무 처리에서 무한한 꿈을 펼치 대한민국의 투자 정보까지 하이코리아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갑니다. 외국인을 위한 대한민국 전자정보 시스템 하이코리아는 2006년 8월부터 외국인의 입출국, 체류, 투자, 고용 등과 관련한 정보 및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방문보다 빠른 업무 처리 및 민원 처리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많은 분들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와, 아저씨! 하이크레 사이트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가득한데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일 중요한 건 회원 가입이야. 회원 가입이요? 당연하지. 전자민원을 시작하는 첫 번째 코스거든. 자, 여길 봐봐. 하이코리아.go.kr로 접속한 후 좌측 상단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읽은 다음 동의를 체크하고 자신의 맞는 항목을 선택해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와 이름을 쓰고 그림의 숫자를 확인 후 입력합니다.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아이디를 생성하고 비밀번호와 회원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어때? 쉽게 시작할 수 있지?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앞으로 놀랄 일이 훨씬 많을 거야. 얼마 뒤면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기간 연장을 해야지? 아 맞다. 그럼 러시 말대로 하이코리아 도움을 받아볼까? 러시, 하이코리아에서 체류 기간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걱정하지 말고 따라하기 동영상을 보면서 하면 쉽게 따라할 수 있어. 그럼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로그인 후 상단의 전자민원 메뉴에서 전자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거나 또는 사이트 중간에 있는 전자민원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신청 가능한 민원 사무 목록에서 등록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전자민원을 클릭합니다. 민원 내용,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체크합니다. 자신에 맞는 민원 항목을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및 연장 기간을 선택한 후 신청 사유를 입력합니다. 저장되어 있는 필요한 증빙 서류를 찾아 이에 맞게 추가합니다. 모든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결제 창이 뜹니다.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해 결제를 진행하면 민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혹시 따라하기 동영상을 보니 정말 쉽게 등록 외국인 기간 연장 신청을 꺼냈어요. 정말 빠른데?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제이크, 잘 지냈어? 지난 주말에 이사는 잘했어요? 아직 정리할 게 많긴 한데 체류지 이전 신고는 이미 마쳤어. 벌써요? 하이코리안 하면 간단하니까. 그럼 이거 국적 동포에 국내 거수 이전 신고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지. 로그인 후 상단의 메뉴 전자민원 메뉴에서 전자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 가능한 민원 사무 목록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 거소 이전 신고 전자민원을 클릭합니다. 민원 내용, 필요 서류를 확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자신에 맞는 민원 항목을 선택,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인증서 선택창이 뜨면 저장 매체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 및 이전 신고 화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변경된 체류지 주소와 전입일자를 선택합니다. 컴퓨터로 캡처한 체류지 입증 서류를 찾아 파일을 첨부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민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어때? 체류지 변경 신고든 거소 이전 신고든 하이코리안 하면 거뜬하지? 고마워요, 루시. 걱정이네. 일은 날마다 쌓여서 시간은 없는데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가야 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대기 시간도 많이 길어지던데 어쩌지? 아 맞다! 하이코리아에는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로그인 후 상단의 메뉴 방문 예약 신청을 클릭하거나 사이트 중간에 방문 예약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방문 예약 이용 안내를 확인한 다음 방문 예약 신청을 클릭합니다. 방문 예약 신청서에서 관할 지역 안내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신의 지역을 입력한 후에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선택합니다. 신청할 민원의 접수 창구 구분 항목을 확인 후 클릭합니다. 방문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방문일자와 시간을 선택한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방문 예약이 완료됩니다. 방문 예약을 신청한 후에 민원인은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 접수증을 소지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방문 예약 전용 창구에서 기다림 없이 예약 시간에 즉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화 티켓 예매하는 것처럼 하이코리아에서 미리 방문 예약을 하면 기다릴 필요도 없고 정말 좋은데? 이건 제이크에게도 알려줘야지. 로시!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괜찮아. 나도 방금 왔는걸? 사실 기분 좋은 통화를 하느라 조금 늦었어요. 얼마 전에 이력서 넣는 회사에 합격했다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정말이야? 축하해, 제이크. 일주일에 3일 하는 아르바이트지만 기분 정말 좋아요. 그럼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을 해야겠다. 어디세요? 물론 하이코리아 사이트지. 로그인 후 상단의 메뉴 전자민원 메뉴에서 전자민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 가능한 민원 사무 목록에서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시간제 취업 관련 허가 및 신고 전자민원을 클릭합니다. 민원 내용 및 구비 서류를 확인한 다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자신에 맞는 민원 항목을 선택한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및 업체 변경 신고 신청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예정 근무처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검색합니다. 사업장의 주소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주소 검색란에 주소를 선택합니다. 취업 기간을 선택하고 유학생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를 첨부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민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먼저 유학생 시간 취업 확인서부터 받아야 될 거야. 확인서를 받기 전인데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엄청 설레는걸요? 요즘 일하는 건 어때? 같이 일하는 사장님도 정말 잘 해주거든요. 그런데 같이 일하던 외국인 직원이 일을 그만두는 일이 있어서 제가 사장님께 하이코레아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어떻게? 하이코레아에서 허영평동 외국인 신고가 가능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로그인 후 상단의 전자민원 메뉴에서 전자민원 신청을 클릭하거나 또는 전자민원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신청 가능한 민원 사무 목록에서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민원을 클릭합니다. 민원 내용 확인 후 사업장 관리 번호와 사업자 등록 번호, 주종 코드를 입력한 후에 사업장에 맞는 공인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인증서 저장 매체를 선택한 후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진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찾아 첨부한 후 신고 사유를 선택하면 외국인 선택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외국인 신원 확인 창이 뜨며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 후 해당 외국인 정보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외국인 정보 창에서 사유 발생일 및 인지일을 선택한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민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이크, 정말 대단한데? 한국인 사장님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도 알려드리고. 편리한 하이코리아 민원 신청 덕분에 업무 처리가 간단해졌다고 사장님께 칭찬도 받았어요. 칭찬 받을 만해, 제이크. 그런데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신청한 허가서와 확인서를 찾아보기 쉽게 파일로 정리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꼼꼼한 제이크. 지금까지 하이코리아로 신청했던 허가서와 확인서를 출력하는 것도 아주 쉽고 간단해. 이걸 봐봐. 로그인 후 상단의 메뉴 위에 있는 마이 페이지 또는 아이디 입력란 밑에 있는 마이 페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민원 신청 현황이나 방문 예약 신청 현황을 클릭합니다. 전자민원 신청 현황에서 신청 기간을 설정해 필요한 민원 내용을 검색합니다. 신청한 해당 민원을 확인 후 선택해 클릭합니다. 전자민원 신청 상세 페이지에서 접수증 및 신고 확인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민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민원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류 및 진행 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 1345번으로 연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와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민원 신청해서 출력하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해요. 하이코리아 말로 한국 생활은 없어서 난데 최고의 친구 같지 않아? Best friend! 이제 제일 친한 친구 될 것 같아요. 하이코리아가 여러분의 대한민국을 더 가깝고
더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하이코리아와 함께 스마트한 대한민국, 다이내믹한 대한민국을 만나보세요.